1차에서 7차까지 저희들 고발한 것을 하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매우 느리게 고발인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발인 조사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국무부답이나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 증거은닉, 정황조작,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 여기 정말로 짧은 기간에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그 계획을 밝히고 나서 짧은 기간에 뭐 2-3주도 안 됐어요. 11,000여 명이나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앉은 거네. 11,000명 여기 이곳은 검찰청사 앞입니다. 안진걸 소장 등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오늘 8차 고발 국회에 난동 수기 황교안 분명히 자기가 폭동을 난동을 부리는 자들한테 여러분이 승리했습니다. 영상 우리도 있어요. 이런 증거가 확실한 황교안은 내란 범죄로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내란 범죄 고발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의 비리를 고발한답니다. 그 보도자료를 1,100명이씩이나 되네요. 1차 고발인 조사 진행했고요. 고발 51일 만에 검찰이 어떤 사건은 막 다 뒤져가지고 자르고 나경원은 안 해요. 오늘 8차 고발 들어가고. 저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창룡입니다. 네, 오늘 그 안진걸 소장과 김 변호사님 하고 있는 국제변호사협회 쪽에서 그 나경원 사학비리 관련된 고발을 1차에서부터 8차까지 고발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인에 대한 조사만 일부 진행을 하고 피고발인인 나경원에 대한 그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안진걸 소장 우리가 존경에 와지 않습니다. 이분이 뭐 그렇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 현장에 나와 하는 분들이 지금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다. 난 이래도 그 집에서 편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 그냥 자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11시 반부터 있었는데 지금 2분이 지났는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신 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8번째 고발장 그리고 그동안 제가 1차에서 7차까지 했던 고발에 우리 국민들께서 공감하신 나머지 우리도 하겠다 해서 지금 제가 어젯밤 우리 보도자료 어젯밤 기준 9시 기준이니까 11,996명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11,000명을 좀 넘어섰습니다. 뭐 나중에 2차로도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그래서 오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다면 한편으로는 진국의 분노한 우리 국민들이 사실 직접 고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무려 11,000여 명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다는 건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분노한다고 생각되고요. 먼저 1차에서 7차까지 저희들 고발한 것을 하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매우 느리게 고발인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발인 조사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고발장에 담겨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마지못해서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물어보는 질문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11,000여 명의 국민들께서 직접 이렇게 고발에 나서셨는데요. 우리 그 국민들의 그런 심정으로 고발 촉구 발언을 우리 안창룡 국장님께서 공동 고발인 중 한 분이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000여 명이 넘는 그 시민들이 그 함께 고발단으로서 지금 나서고 있고요.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1차에서 8차까지 이렇게까지 고발했는데 수사를 안 하니 우리 법률가인 군남교사님 오중앙 피켓까지 직접 만들어 보셨습니다. 네,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빠르게 수사가 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공정하지 않은 수사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저희가 고발장을 8차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를 굉장히 더디게 하면서 강제 수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압수수색 절차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한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패스트트랙 수사이든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든지 자고 우면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국회에서 국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어떤 사건이든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롭게 공정함을 바로 세우는 그런 수사를 좀 검찰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패스트트랙 때 그 온국민 떡볶이 본 그 불법폭력 사태 명백한 불법 아니니까 또 따져볼 것도 없는 그거. 그다음에 한교환 대표도 사실은 최소 5건에서 10건에 계속되는 피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권력을 남용한 사건, 특히 세월호 수사, 세월호에 구조하지 않았는지 수사를 방해한 사건, 특검 연장을 거부하고 내라는 쿠데타 음모에 연루된 의혹, 그 다음에 심지어 본인이 한우총 고문하면서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법무장관 청문회 안팎에서 제출 안 했다는 뭐 여러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황교안, 나경원, 자유당 관련 사건은 검찰 알 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찰이 편파적으로 부당할 수 있는 국무부담이나 동문서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뭐 증거인멸, 증거은닉, 정황조작, 말맞추기 관련자 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절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수사관님들이라도 나서서 좀 수사 촉구해 주십시오. 검사 고맙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 정말로 짧은 기간에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그 계획을 밝히고 나서 짧은 기간에 뭐 2, 3주도 안 됐어요. 만천여 명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짜로 앉은 거네, 10,000명. 여기 이제 사실은 발장을 출연하세요? 아, 8시. 8시 8시 김나쁜 사람 출연하니까 꼭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쯤에 한번 갈게요. 아무튼 매번 이렇게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서울의 소리 취재진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8차 현장도 유튜브 방송 끝나면요 여러분들께서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정말 검찰 해체시켜야 될 정도로 썩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다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마 총선 때까지 이런 짓을 계속할 거거든요. 아니면 심지어 대선 때까지 이런 짓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비상한 각오로 함께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 이번 그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면 그래도 계속 그럴까요, 검찰은?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설치돼도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총선 대선 때까지 개입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공수처의 힘을 빼려고 하는 짓을 지금 하는 짓으로 보면요 이거보다 그보다 더한 일도 할 놈들이 안전장군 명령하세요. 응징을로 서울에서 내가 대검찰청 앞에 천막을 치고 감시에 들어가고 윤석열 총장을 응징 취재에 들어가면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입하고 야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 답답한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사이다 같은 이런 행동을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세요 뭐 좋은 말 많이 들어봐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봐야 동기부여도 생기고 시원하잖아요. 예. 앞으로 서울의 소리는 이번 공수처 끝나면 윤석열 검찰 윤석열 감시에 들어가서 응징 취재도 어쩜 뭐 또 단식할지도 몰라 대검찰청 앞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 아까 들었죠. 대선 때까지 검찰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 만들려고 끊임없이 이럴 거다. 정말 정말 무섭네요. 아, 무섭네. 무서워요. 여러분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다음 대선 이겨야 우리가 안심할 것 같습니다. 소리 응징 취재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